자, 우리 1031님 외에도 많은 분들 우리 힘내시고요. 네. 자, 우리 PS I love you 띄워드릴게요. 네. 참 본 순간 운명이란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사랑의 시작은 먼저 말할 수 없어 기다려온 시간들 외로움 처음 알게 되었어 두려워 사랑한 뒤에 멀어진다면 다시 볼 수 없는 건 견딜 수 없기에 우정이라 말하고 그대 곁에 있지만 너무나 깊은 사랑인 걸 어떻게 난 그대와의 만남과 다가올 슬픈 이별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 잠시 그대 나를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그대를 난 기억하며 살아갈 테니 밖에서 우리 지금 뒤에서 현정 작가랑 맹수 작가는 박수 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PS I Love 들어봤는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봤는데 이 이번 리메이크 앨범 곡 하나하나 밑에 다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. 네. 앨범 발매 초기에 했던 공연을 제외하고는 계속 CD에서와는 다른 편곡으로 부르다가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녹음되었습니다. 네. 뭐 등등 다른 노래에도 그렇고 네.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
또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. 네. 야, 저희 이 노래 또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대와의 만남. 자, 이렇게. 그 당시 때는 머리가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네, 예, 잘랐어요. 네, 근데 또 단발의 느낌으로, 또 좀 더 예. 성숙한 느낌으로. 아, 감사합니다. 최재형님께서, 아, 진짜 최고다. 호소력이 대단해요. 해주셨고요. 호소력. 어떤 뜻인지 알죠? 약간 끌어들이는 그런 네. 카리스마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 카리스마. 아, 좋네요. 카리스마. 네. 네. 저의 느낌과 비슷한 제가 호소력이 있는 DJ다 보니까. 네. 이제 자, 너무 잘 알겠네요. 네. 왜냐면 우리 박정현 씨께서 약간 미숙한 한국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제가 또 잉글리시도 되니까 네. 동시에 또 해드리도록 아무, 네, 문제 하겠습니다. 없네요. 왜냐면 우리 외국인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 제가, 그래요? 네. 많은 분들이 또 이 또 네. 위에 가지고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아, 네. 하겠습니다. 계속 수고해 주세요. 자, 우리 장미님께서 로즈, 우리 장미님께서 지나가던 모든 생명체들도 놀라운 가창력에 쓰러질 것 같아요. 아, 넉장. 네. 쓰러지지 마시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광민재님, 대박. 최고만 작을 뿐 음악적으로는 엄청난 거인. 감사합니다. 야, 그럼요. 네. 음악계에 정말 걸리버죠. 야, 이 노래 이 호소력 네. 이런 또 있는데 5283님께서는 네. 착하시고 매력이 많으신 정현 씨 완전 팬입니다. 훌륭한 조언이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또 이렇게 박정현 씨가 네. 말씀하시는 게 누군가에게 네. 또 힘이 되고 이런 훌륭한 조언이었다면 또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. 아, 그랬으면 좋겠네요, 정말. 야, 우리 네. 정말 뿌듯하실 네.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옥화님께서 남편이 husband 네. 남편이 박정현 씨 나왔다고 전화해서 냉큼 라디오 틀었어요. 함춘호 씨 공연에서 처음 라이브로 들었어요. 아, 그때 오셨구나. 그러니까 바로 이거 네.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 앨범에 만들면서 정말 아 이때 뭐 이런 공연 했을 때 이거가 되게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. 네, 그리고 함춘호 씨랑 같이 네. 공연 준비하고 있을 때요. 네. 그 공연 준비 와중에. TV 방송에서 예, 예. 어떤 팝송 같은 거를 불러주면 안 되냐 이런 부탁에서 네, 함춘호 씨랑 우리 빈센티란 노래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? 이 앨범에도 있는 그래서 아예 그 공연을 같이 하면서 이제 빈센티란 노래 처음 커버하게 됐는데 예. 그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이제 함춘호 씨랑 같이 연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최고의 기타 우리 세션이신 함춘호 씨 하면은 네 편곡까지도 다 어쿠스틱 편곡으로 된 그런 공연을 했었어요. 약간 그런 unplugged 아 unplugged 네. 아, 제가 잘하죠. 오. 그런 콘셉트의 공연을 했었는데 yeah. 그 공연 기념을 하면서도 이제 그때 TV 방송에서 빈센터 부른 거를 리메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야, 그래서 요 배옥화님께서 앵콜을 외치고 싶었는데 왕소심 공주라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듣게 된다고. 아. 왕소심 공주가 어떤 느낌인지 아죠? 네. 그러니까 약간 소심하다가 그러니까 킹 네. 리틀 마인드 프린세스. 저도 또 나름 소심한 네,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. 아시는군요. 아, 우리 네. 그럼 박정현 씨도 약간 리틀 마인드 소심한 리틀 마인드 프린세스. 알겠습니다. 야 이유진님께서 배려 희철이라고 네. 제가 또 우리 박정현 씨 그리고 많은 우리 외국인 애청자분들을 배려해서 네. 네. 또 제가 잉글리시를 네. 이렇게 한다고 또 네, 감사 수고하셨어요. 문자를 보내주셨고요. 자 우리 4886님께서 네.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라졌습니다. 아, 죄송하고요. 우리 네. 계속해서 네. 문자를 또 가보도록 네. 할게요. 네. 아 정현 씨, 박정현 씨께 궁금한 문자네요. 네. 6146님께서 네. 정현 언니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라고 해주셨습니다. 아, 크리스마스는 네. 그날은요, 공연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. 그 바로 다음날 공연이 있어서요. 아, 또 크리스마스 네. 커플들을 위한 네, 센틀멘트 시티란 제목을 가진 네네. 콘서트인데요. 서인국 씨랑 같이 할 거예요. 서인국 씨랑 네. 야, 굉장히 또 아름다운 무대일 것 같은데 정말 커플들에게는 네. 굉장히 축복적인 네. 무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커플들 위해서 그죠. 저희가 네, 정말 솔로들은 두 번 죽으라는 그런 공연일 것 같습니다. 그런 커플들에게 아름다운 네. 문자. 야 아까 위로 필요하다고 보낸 우리 네. 분께서 또 2077님입니다. 네. 평소 존경하던 가수 박정현 언니한테 조언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.
언젠가 언니랑 함께 공연할 수 있게 오늘부터 연습 또 연습해서 꼭 가수가 되겠습니다. 라고 아까 그 강혜진 님이죠? 네. 2차 오디션 보러 갔다가 떨어지는데 예. 그러면 기대할게요. 야,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네.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.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또 힘을 네. 얻고 또 우리가 또 도움이 됐다니까 네. 다행입니다. 보람을 느껴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서인국 씨도 네. 항상 이 박정현 씨 무대를 보면서 아,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? 나도 꼭 같이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다 했는데 결국 이번 크리스마스 네. 때처럼 또 이뤄졌으니까 같이 하게 되고요. 우리 네. 2077 강혜진 님도 네. 꼭 그런 날이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우리 박정현 씨 보내드려야 될 텐데 네. 오늘의 끝곡으로 아, 이게 제가 약간 좀 상처가 있는 노래인데 상처가 있는 노래예요. 임재범 씨와 박정현 씨가 부른 사랑보다 깊은 네, 상처. 왜 상처가 있어요? 제가 3년 전에 네. 인기가요 MC 시절에 네. 양파 씨랑 네.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. 양파 씨가 박정현 씨를 맡고 제가 이 노래 남자한테 굉장히 힘든 노래인데요. 부르고 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정말 방송 나가고 나서 네. 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방송에서 노래를 하지 말아야겠다. 아니요, 그거를 이제 그냥 키만 낮추면 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또 이게 남자들은 또 키 낮추면은 이게 또 모양 빠진다고 요런 네. 그때 생각을 그래요. 했어서 정말 훌륭한 노래죠.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네. 우리 박정현 씨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, 좋은 시간이었어요. 앨범 들으면서 다시 한번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싶었는지 몰라